자, 오늘부터 세무를 한번 보는데요. 우리 전산회계 1급과 세무에 추가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메뉴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위에 보시면 회계관리 있고요. 부가가치 있죠. 여기까지가 회계 1급이었고요. 그리고 세무 2급에 원천징수가 하나 더 나와있죠. 요 메뉴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 사용해요. 사용하게 되고, 다음, 자, 전산회계 1급과 비슷한 부분은, 자, 일반전표 입력하는 거, 1번 문제로 5개가 나옵니다. 이거 똑같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2번 문제도 보시면, 요거, 메인 매출전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전산회계 1급과 동일한데요. 동일한데, 1번, 큰 문제 1번 5개. 일반전표 5개, 메인 매출전표 5개, 2번 5개,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음, 결산도 똑같아요. 그런데 세무에서는 결산이 5개가 나와요. 5개가 나왔어. 수동분계는 일반전표 똑같습니다. 자, 일반전표에 입력하고요. 그리고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있죠? 결산자료 입력 여기에 입력해요. 그런데 전산회계 1급과 차이가 있다면 이게 결산이 전산회계 1급에서는 3문제가 나오는데요. 전산 세무 2급에서는 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실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5점입니다. 일반전표 5개, 메인 매출 전표 5개, 결산 5개, 총 15개, 3점씩 해서 45점치는 전산회계 1급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25점 남았죠? 25점이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추가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어디냐 하면은, 자, 이 위쪽에 보시면 부가가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있나요? 자, 이 부가가치. 자, 요거부터 한번 눌러 볼게요. 부가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 눌러주시고요. 자, 부가가치 보면 이제 메뉴가 좀 많아졌어요.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는 것은 7점에서 8점으로 출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기. 이게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출제가 되며 점수는 7점에서 한 8점 정도, 평균 한 7점 보시면 돼요. 요거 쉬워요. 쉽습니다. 요거 작성하는 게 하나가 출제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거 어떤 게 놓을지 모르겠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량 명세서 이게 놓을지, 한 개가 보통 3점 또는 5점으로 출제되는데요. 요것들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자, 요 중에서도 주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거, 요거 출제가 되는 경우 있고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다시 한번 더, 큰 문제 3번으로 10점 정도가 출제되는데요. 10점 안에는 무조건 이거 한 개는 출제가 됩니다. 이게 7점짜리예요. 3점짜리로 출제되는 건데 이게 놓을지 대손소액 공급가액 명세서 요거, 대손소액 공제신고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요거 3개네요. 요까지가 나올지, 요거 3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세율 이건 거의 안 나오고, 수출 실적 명세서 이거, 자, 여기 4문제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일단 3점으로 놓는 게 이거나 또는 여기서부터 요까지나 나 이런 건 안 나와요. 요것도 거의 안 나오고, 요거 나오네요. 요거하고 영세율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의제 매입액 요거 놓고 요 정도, 요것들 중에 대부분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거의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것도 거의 나온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통 이 8개 중에 한 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떤 게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7점에 요거 8개 중에서 한 개, 3점 정도. 그래서 보편적으로 10점 정도, 10점에서 많으면 12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거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먼저 요거부터 먼저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고, 나머지 요 오른쪽에 거 있죠?
오른쪽에 거는 나온 경우를 본 적이 없었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도 이것은 나오는 경우가 없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큰 문제 3번.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한번 봐요. 자, 여기도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 있죠? 요거. 요것도 한 12점 정도. 10점에서 10점은 넘고요. 보통 한 12점 정도 나옵니다. 메뉴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런 게 나타나죠. 자, 이 중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것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있죠. 요거, 요거는 무조건 출제가 돼요. 무조건 출제가 되며, 이는 보편적으로 한 10점 정도, 8에서 한 10점 정도 됩니다. 8에서 한 10점 정도, 10점 정도가 되고요.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안 나오고요.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요것 중에서 요거 사원 등록 요거 나오네요. 요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거 안 나오고 요거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네요. 요것들 세 개 중에 또 한 개가 나와요. 한 개 정도 나옵니다. 요게 보통 3점에서 5점 정도. 아마 주로 여러분 시험에는 요거 나올 거예요. 급여 자료 입력. 요게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실기 70점이 구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추가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한번 눌러볼까요? 부가가치 눌러주시고 추가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조건 출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것. 이는 무조건 출제가 돼요.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요게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몰라요. 요게 한 3점 정도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나, 아니면 뭐 요거 수출 실적 명세서부터 요까지나, 아니면 의제 매입세 공제부터 요까지나, 뭐 요 정도 중에 하나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요게 추가가 되고요. 또 추가되는 부분은 원천징수 부분입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원천징수 부분에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있죠. 이는 무조건 출제가 돼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무조건 출제되는데 점수도 세요. 요게 한 8점에서 10점 정도 나오고요. 다음 나머지 것들은 이거 세 개 중에 한 개가 주로 나와요. 요게 한 3점에서 5점 이렇게 됩니다. 요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먼저 부가세 신고서 요거부터 먼저 공부할 겁니다. 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것부터 공부하게 될 거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보면 충분히 돼요. 예제 보면서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실습입니다. 우리가 실습 한번 해볼 거예요. 아래 자료는 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다 부가세 별도이고 부가세 얼마다 따로 적기 뭐하니까 이며 기출문제 83회의 1기 확정신고 확정신고 기간은 4월에서 6월이죠. 에 입력하시오. 입력할 겁니다. 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한번 쭉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부가세 신고서 메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메뉴 한번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라고 나와 있죠? 이거 눌러주시고. 자, 1기 확정이죠? 1기 확정이니까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됐나요? 자, 일단 한번 보세요. 구조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 우리가 전산에게 1급 조회 문제 풀면서 여러 번 봤던 화면입니다. 우리가 이게 전산에게 1급에 뜨는 이런 데이터를 사용만 했는데요. 우리가 전산 세무에 뜨는 우리가 직접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보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 번째입니다. 매출은 빨간색이에요. 여기에는 매출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빨간색을 찾아야 됩니다. 파란색은 다 매입이에요. 이거 알고 계시죠? 네. 다음 매입원 여기 입력하면 돼요. 여기 입력하면 되고 다음 경감 공제세액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하고요. 뭐 사실은 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안 써요 이거.
안 쓰는데 아무튼 이런 거 있고요. 자 오른쪽에 또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 요게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요. 오른쪽에도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잘 보세요. 매출 빨간색이니까 매출인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정 신고 누락분. 그러니까 내가 신고할 때 누락된 것들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요. 정상적인 것은 왼쪽에다가 입력하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파란색은 요것도 매입은 매입인데 신고할 때 왜 누락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것들 여기에 입력합니다. 됐나요? 네. 예,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신고되는 것은 어디에? 여기에 입력하면 되고 매출 매입 예정신고 때 누락된 매출은 여기 예정신고 때 누락된 매입은 여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되시겠어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요런 것도 있네요. 요 아래쪽에 보면 파란색이면 사는 건가요? 파는 건가요? 파란색 빨간색은 사는 거 그러니까 아 이제 빨간색은 매출 파란색은 매입이죠. 이게 매입이에요. 그 밖에 공제 그 밖에 공제 매입액인데 신용카드 매입은 어디에 따로 적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적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신용카드 매출 수량 합계표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파란색이니까 뭐 매입입니다. 매입이고 뭘로 샀단 말일까요? 신용카드로 샀단 뜻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요 뭐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눈이 부리부리 하시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더 봐요. 자, 빨간색이니까 자, 빨간색은 싹 다 뭐다? 매출. 매출은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매입은 여기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되시겠어요? 다만, 매입인데, 카드로 매입은 어디다가 입력한다? 여기에다가 입력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카드 매입은 여기에다가 입력해요. 그리고,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주황색은 빨간색 플러스 파란색 하니까 주황색이 됐고요. 요 주황색인데, 7번 부분, 여기서 요까지는 매출은 매출인데, 매출했는데 예정신고 때 지금 우리가 언제입니까? 확정신고잖아요. 맞죠? 확정신고 기간인데 1월부터 3월 31일까지 팔았었는데 누락된 거는 여기에다가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요 밑에 거 매입 예정 누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은 매입인데 1월달부터 3월달까지를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정신고 때 1월부터 3월까지 예정신고 기간에 내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예정신고 때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었더라면 여기 입력할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정신고 때 누락된 거, 내가 빠졌던 거 여기에 입력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알고 자 이제 문제 하나씩 입력하러 한번 가봐요. 자, 예제 있습니다. 자, 예제 한번 봐요. 자, 1번. 세금 계산서. 자, 먼저 이거는 뭐예요? 매출부터 먼저 했습니다. 매출. 매출이니까 어디일까요? 무조건 볼 때 무슨 색을 본다? 빨간색. 무조건. 요거 빨간색. 빨간색에만 답이 들어갑니다. 매출은. 이해가 되시나요? 파란색에는 눈길 주시면 안 돼요. 됐죠? 자, 봅니다. 자, 먼저, 어이구. 자, 매출이네요. 매출 자료를 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 공급가, 1,000만 원. 자, 일단 보세요. 매출이니까 빨간색인 거 아시겠죠? 빨간색. 매출이니까 빨간색이고요. 빨간색이고, 한번 찾아봐요. 매출이니까 빨간색입니다. 과세니까 요거 1번부터 4번. 여기가 과세가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과세라고 되어 있죠? 다음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있죠. 몇 번 칸입니까? 1번 칸에 입력해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랬어. 1번 칸에 얼마? 10,000 엔터 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거 되시겠어요? 뭐 이거 보고 입력한 것밖에 없어요. 칸 찾았어.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 놓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세금계산서 발급본 과세매출 공급가액 1,000만 원 1번 항목에 입력하면 된다고 이렇게 표시도 해두었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시험 칠 때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적어둔 겁니다. 됐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뭐예요? 신용카드 매출 공급가 2천만 원. 자, 일단 매출이니까 빨간색인가 아시겠어요? 다음 신용카드죠? 그리고 과세입니다. 출발.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자, 일단 매출이니까 이 빨간색에서 찾아야 되고 두 번째 과세니까 1번부터 4번 요 사이에 있으며 여기 보니까 신용카드라고 몇 번에 나와 있습니까? 3번에 나와 있죠. 예, 이 금액이 얼마다? 이 금액이 2천만 원. 그러니까 3번 칸 찍고 여기에다가 신용카드 얼마? 20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되시겠습니까? 칸 찾아서 입력만 하시면 돼요. 입력만 하시면 돼요. 3번도 한번 볼게요. 3번 보기. 간주 공급분 공급가 3천만 원 4번 항목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간주 공급이란 말은 팔았다 치고 부가세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내는 것은 다들 팔았다 치니까 빨간색이니까 여기 별 문제 없죠. 자, 그러면 과세 부가세 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간주 공급이란 말이 없잖아요. 요거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신용카드나 아니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아니면 무조건 4번이에요. 여기에다가 나머지는 다 입력하면 됩니다. 무엇 빼고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빼고는 매출은 다 4번에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4번 칸에 얼마를 입력하면 될까요? 3천만 원. 그래서 여기 얼마? 3000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됐고. 자, 3천만 원 또 있네요. 어디? 4번. 개인에게 영수증을 발급분 매출입니다. 개인에게 팔고 영수증 세금 계산서 안 꺼내줬네요. 일단 매출이니까 어딥니까? 여기서부터 요 사이가 되는 거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부가세 받았으니까 요것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1번, 2번, 3번 한번 봐요. 4번. 자, 방금 말 중에 세금 계산서란 말 있었나요? 개인한테 팔고 뭐 발급해줬습니까? 영수증. 맞죠? 다시 한번 더. 이게 이건 기억하셔야죠. 개인에게 팔고 지금 내가 요구하고 하려고 하는 거 맞죠? 이건 기억하셔야죠. 기억하고 있고 그거 이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기억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거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요것들 중에 하나인데 세금 계산서 아니었잖아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도 아니었죠. 카드도 아니었죠. 그러면 다 어디를 했습니까? 4번 칸이라고 했죠. 4번의 칸에 입력하는데 4번에 돈이 입력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더해서 입력하면 돼요. 3천만 원인데 개인한테 영수증 판 게 얼마였습니까? 4천만 원. 3천만 원 더하기 4천만 원 하면 얼마? 7천만 원. 바깥에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찍고 얼마? 70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4번까지 되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예? 뭐 어려운 거 없죠? 칸 맞춰서 지금 입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5번 한번 봐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에 5천만 원. 지금 다 우리가 매입만 하고 있습니까? 매출만 하고 있어요. 매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고 자, 빨간 매출은 빨간색이며 영세는 여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5번 칸 아니면 6번 칸이에요. 지금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5번 칸에 입력해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5번 칸에 입력할 거예요. 얼마인가 한번 봐요. 5천만 원. 그러니까 5번 칸에 50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영세율이니까 부가세가 있나요 없나요? 부가세가 없죠? 요거 자동으로 부가세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이 부가세는 우리가 따로 입력하지 않았죠? 지대로 나타나요. 자, 다음 기타도 한번 봐요. 6번. 즉 수출이잖아요. 자, 수출도 파는 거잖아요. 6천만 원. 자, 그러니까 한번 봐요. 파는 거니까 매출이 되네요. 매출이고. 자, 수출하는 것은 부가세가 없죠? 부가세가 없으니까 뭐 영세에 해당됩니다. 영세에 해당되는데 세금 계산서가 지금 아니잖아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아니죠? 기타예요. 그러면 기타.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요거 5번은 반드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5번에 적지만 발급 안 했을 때는 6번에 적어야 돼요. 6번에다가.
6분에 얼마가 됩니까? 6천만원. 그래서 6000. 이거 입력 가능하시겠습니까? 방금 했던 6번은 여기가 됩니다. 아이고, 방금 했던 6번은 요거 기타 여기가 되겠죠. 6번, 6번까지 입력되는 거 되시겠어요? 자, 됐고, 혹시 하시다가 놓치시면 제가 여기에 보시면 어디에 입력한다, 어디에 입력한다, 이거 다 적어놨죠? 요거는 신용카드 매출 공급은 3번 항목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요거 하면 돼요. 신용카드 공급가 한번 봐요. 요거 신용카드 매출 공급가 2천만원 다시 한번 봐요. 자, 요거는 자 내가 놓쳤다면 신용카드 매출이니까 여기고 3번은 여기잖아요. 여기 보면 과세매출이면서 신용카드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 됐죠?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요. 자, 이제 예정신고 누락이네요. 다음 페이지 거.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예정신고 누락 시 세금계산서 발급분 7천만원. 자, 지금은 매입입니까? 매출입니까? 쭉 연결되는 것들이 매출하고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자, 일단 예정 누락분이네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예정 누락분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있다? 여기까지 있는 거 아시겠어요? 요 중에 하나인데 매출은 어딥니까? 여기가 매출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요것들 중에 34번부터 37번 중에 하나가 돼요. 됐어요? 요 중에 세금계산서니까 33번 칸 되는 거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한번 봅니다. 아, 여기 누락 세금계산서 얼마? 7천만원. 여기가 33번이 70++ 입력하면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칸만 찾아가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봅니다. 예정신고 누락 신용카드 매출 예정신고 누락이니까 이 여긴가 아시겠죠? 예정신고 누락 매출은 여긴가 아시겠죠? 다음 신용카드죠. 문제에서 신용카드입니다. 여기에는 보시면 신용카드라고 따로 있어요? 없어요? 매출에 신용카드라고 없죠? 세금계산서는 여기에 다 입력하고요. 나머지는 싹 다 34번에 입력하면 돼요. 세금계산서만 여기 입력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용카드는 없어요. 33번에 뭐? 8천만원. 34번이네요. 8천만원. 요거 되시겠습니까? 예? 자, 예, 제가 요거 숫자를 좀 잘못 적었네요. 요게 32번이하고 33번, 34번 일찍 프로그램 바뀌면서 올라갔네요. 됐어요? 자, 아무튼 요 내용은 맞습니다. 다음 또. 자, 예정신고 누락 시 누락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얼마? 8,500만원. 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매출이면서 예정신고 누락이니까 여긴가 이해가 됩니까? 영세는 여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세금계산서니까 이건가 아시겠죠? 칸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찾아서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8,500만원. 그러니까 요거 얼마? 85++. 이거 입력 가능하시겠어요? 다음. 자, 또 있네요. 예정신고 누락 직수출분. 자, 9,500만원. 일단 예정 누락이고 매출이면 여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수출하는 것은 영세가 되겠죠. 영세가 되는데,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어디에다가 입력한다? 36번 기타에다가 입력해야 되겠네요. 됐어요? 여기다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얼마인가? 9,500만원. 됐어요? 그랬어. 9,500. 이거 입력 가능하시겠습니까? 다 똑같죠? 자, 다음. 또 여기 있네요. 예정신고 수출까지 됐고요.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부가세. 자,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만족한단 말은, 자, 이게 뭐냐면, 외상매출금 같은 거 팔았었는데, 내가 돈은 안 받았지만 이미 부가세 납부했잖아요. 부가세 납부했죠? 근데 그거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금액이 부가세가 500입니다. 부가세만 돌려받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있습니다. 있나요? 자, 이거 내가 부가세 내야 되면
플러스 금액을 입력해야 되고요. 돌려받을 거면 마이너스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지금은 돌려받을 거잖아요. 돌려받을 거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입력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5불불 입력해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만족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외상으로 팔아서 보관해 내놨는데 그놈이 돈을 띠묻고 도망갔어.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부가세 돌려줘요. 그거 받는 거 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 났고? 500만원. 돌려받을 때는 무슨 뭐를 입력한다? 엄수 마이너스가 돼요. 됐나요? 따라서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손세액 가감 있죠? 대손세액 가감. 여기에다가 얼마를 입력한다? 마이너스 5불불을 입력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5불불. 요렇게. 요거 되시겠습니까? 다음. 자.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부가세를 돌려받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방금처럼, 11번처럼 돈을 이 사람이 외상으로 팔았는데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국세청에 신고해서 이게 외상으로 팔았는데 띠묻고 도망갔다 돌려주래서 돈을 부가세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떼먹고 도망갔던 사람이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는 다시 납부해야 되겠죠. 그거 하는 겁니다. 얼마? 300만원 양수로 입력해야 되겠죠. 요거 입력 한번 해봐요. 똑같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자리가 돼요. 자, 이게다가 대손세액 가감에다가 이제 다시 300만원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는 없애고 300만원 3뿔뿔 입력해봐요. 3뿔뿔 이렇게 내야 될 경우. 자, 그러니까 부가세를 공제받을 때는 무슨 금액? 마이너스 금액. 공제받을 때는 마이너스를 입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납부해야 될 때는 무슨 금액? 플러스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됐나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요. 자, 이번에는 매입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 한번 봐요. 출발. 자, 먼저 1번입니다. 매입이니까 세금계산서 수취분 세금계산서 받았단 말이죠. 일반이 있고 고정자산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가액 얼마? 1000만원 한번 봐요. 자, 그러니까 자, 일단 매입이니까 이 칸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일반도 있고 고정자산도 있죠. 예, 지금은 일반에 여기 얼마? 1000만원. 요 칸이 얼마란 말입니까? 1000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1000. 그리고 요 매입은 부가세를 따로 적어줘야 됩니다. 1불불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매입은 부가세도 따로 적어줘야 됩니다. 지금 요거 1번은 매입은 요렇게 공급가 적어주고요. 부가세 10%니까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봐요. 2번 매입입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은 매입이에요. 매입이라고 구분해놨죠. 자, 다음 두 번째 한번 봐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과세매입 1500만원. 자, 고정자산이네요. 출발합니다. 자, 어디에다가? 자, 여기네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이니까 일단 여기고요.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일단 여기죠. 여기인데 요 중에서 뭐? 고정자산 매입은 여기 있죠.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있습니까? 여기다가 1500만원 입력하면 돼요. 11번 칸에. 자, 그래서 11번 칸에 얼마? 1500. 부가세는 얼마입니까? 150만원. 이렇게 매입은 부가세까지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요것도 입력해야 되고 요것도 입력해야 되고.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세 번째 한번 봐요. 신용카드 매입 일반이네요. 2000만원. 자, 신용카드는 매입인데 여기 없죠? 여기 없고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 파란색에 있는데 신용카드는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있고 일반 매입이니까 몇 번 칸입니까? 41번 칸에 입력해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입력하러 가요. 41번 칸에 얼마? 2000만원. 자, 41번 칸에 2000만원. 에 200. 자, 이렇게 입력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3만 잘 찾으시면 돼요. 화면이 조금 낮으실 수는 있지만. 자, 5번입니다. 자, 신용카드 이번에 고정자산이네요. 3천만 원. 고정자산은 여기 있죠? 바로 밑에 있었죠? 신용카드고, 매입이고, 고정자산은 42번 칸에 있네요. 됐다요? 여기에 얼마? 3천만 원이었나요? 30뿔뿔에 얼마? 3뿔뿔. 입력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됐고. 다음. 자, 4번까지 됐네요. 이제 남은 게 예정신고하고 요거 남아있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신고 누락시. 자, 지금은 예정신고인데 매출입니까? 매입입니까? 매입. 매입 예정 누락분이죠.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4천만 원. 자, 출발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 보시면 예정 누락은 여기 있어요. 예정신고 때 누락된 것은 여기에 있고요. 매입이니까 여기에 있네요. 맞아요? 요 중에서 세금계산서잖아요. 세금계산서는 여기에 있네요. 맞습니까? 요 금액에 입력하면 되겠죠. 38번 칸이네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4천만 원. 부가세 얼마? 다 뿔뿔. 이렇게 입력 가능하시겠어요? 칸만 찾아서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겠죠. 화면이 우리가 처음 입력해봐서 그럴 수는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음 한번 볼게요. 5번. 자, 5번 했고요. 6번. 예정신고 시 누락된 신용카드 1반, 공 1반이네요. 신용카드고 1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신용카드 있네요. 자, 매입이니까 이 칸. 맞죠? 예정신고니까 여기. 요 중에 신용카드는 여기.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인데 일반은 어딥니까? 여기가 되겠죠? 맞아요? 요 금액이 얼마가 된단 말입니까? 일반이 일반이 5천만 원. 자, 그랬죠? 여기에다가 자, 39번에다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이니까 여기에 입력하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에 돈은 얼마입니까? 일반은 5천만 원. 요 칸에다가 찍고 5천만 원 을 입력하면 5천만 원에 500만 원 입력.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돈을 입력할 때 39번에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다가 입력을 합니까? 요 칸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되셨어요? 여기에 입력을 하면은 위쪽에 반영이 돼서 들어가요. 여기에서 아무리 입력해도 안 돼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제가 하고 싶어하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아, 요렇게 다시 한번 더. 자, 요거는 입력하실 때 어디에다가? 신용카드 일반은 반드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값이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됐고. 자, 다음 5천만 원까지 했고. 다음 예정신고 시 누락된 신용카드 고정자산 6천만 원. 방금 밑에 있죠. 그러니까 자, 신용카드이고 자, 일단 봐요. 매입이고 예정 누락은 여기입니다. 여기고 신용카드는 여기네요. 신용카드는 여기가 되고 여기에 보면 위에는 일반 매입이고 고정자산은 바로 밑에죠. 바로 밑에 칸. 요 칸이 고정자산인가 아시겠습니까? 요 칸에다가 입력을 해요. 고정자산은 얼마? 6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 6천에 600. 부가세는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입력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뭐 크게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음 또 밑에 거. 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한번 보겠어요. 매입이네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공급가 65만 원. 자, 지금은 매입자 발행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이니까 여기 있네요. 어쨌든 매입은 파란색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나와있죠? 한글만 읽을 줄 아시면 돼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여기 나와있습니까? 여기 한글만 잘 읽으시면 되겠죠. 요칸에다가 어디에다가 자 얼마입니까? 6,500만 원. 그러니까 자 여기 13번 칸에 65뿔뿔에 6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렇게 한 찾아서 정확하게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입력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자, 다음 요거 됐고요. 불공개분 잘 봐야 됩니다. 자, 요거는 자세히 한번 봐요.
불공제분, 고정자산, 세금계산서 수취분일 때는 이게 하나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입력해야 돼요. 첫 번째, 49번 항목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하고 뭐 11번 항목에도 입력을 해야 돼요. 두 군데 몽땅 입력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불공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예, 불공. 불공은 고정자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천만 원인데요. 먼저 49번에 입력을 해야 돼요. 출발입니다. 자, 어디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기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기라고 있나요?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입력이 안 돼. 요칸 찍으면, 요칸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한번 찍어보세요. 자, 여기에 찍으셨습니까? 요게 공제 지금 불공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기인가 아시겠죠? 여기에 찍고 찍으면 여기에 입력이 안 돼요. 여기에다 1호뿔뿔 아무리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이 안 되죠? 숫자 한번 쳐보세요. 입력 안 되죠? 안 돼요. 어디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 보면,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기 50번이네요. 여기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됐어요? 여기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한번 볼게요. 요 금액이 얼마? 7천만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얼마? 50번간에 70뿔뿔에 얼마? 7뿔뿔. 입력을 요렇게 하시면,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50번간에다가 입력을 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16번간에 이 값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넘어와있죠? 교사용만 넘어와있나? 학생용도 넘어와있죠? 여기에 입력한다고. 자, 불공은 여기만 입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디에 또 입력해야 됩니다. 자, 불공 11번 항목에도 7천만 원 더해서 입력해야 돼요. 두 군데 입력해야 된다고 분명히 여기에 표시해 뒀죠. 49번 항목에도 입력하고 11번 항목에도 7천만 원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11번 항목 가요. 11번 항목이 어딥니까? 고정자산 매입 여기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7천만 원을 더해서 입력합니다. 그러면 8호 뿔뿔 하면 되겠네요. 요거 찍고 85 뿔뿔 엔터. 요거 850이죠. 요렇게 엔터.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추가로 이렇게 따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불공일 때는 여기에도 입력해야 되고,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에도 입력, 두 군데 입력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금계산서 받은,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불공은 여기에도 입력해야 되고, 어디에? 불공에도 입력해야 되고, 이렇게 두 군데다가 입력을 합니다. 됐나요? 자, 다음. 요거 됐고요. 신용카드 매출 공제 19번 항목.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카드를 받고 팔게 되면은 공제를 해줘요. 공제를 해줍니다. 19번 항목 한번 봐요. 어디냐면, 자, 이게 보면, 경감 공제 세액에서 19번 칸. 요 칸 있죠? 요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판 금액은 여기 입력을 하면 돼요. 여기 입력을 하면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법인 있죠? 개인 기업 말고 법인. 법인은 공제를 안 해줘요. 그래도 우리는 이게 입력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시험 조건이 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신용카드를 얼마를 팔더라도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필요가 없다. 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더. 여기 해놨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까 싶어서 그랬어요. 신용카드 매출 공제 19번 항목인데요.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뭐예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19번은 쓰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자, 다음. 11번.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 200만원 있다. 자, 한번 봐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있습니까? 요 금액이 얼마 있다고? 200만원.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200만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여기 입력 가능하시겠습니까? 한글만 읽으실 수 있으면 되겠죠? 예, 이거 제가 볼 때 이 칸을 못 적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외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뭐 한글이 좀 해석이 안 되니까.
그거 말고는 칸 찾아서 입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또 하나 듭니다. 25번. 자, 가산세는 다음 장에서 공부한다. 자, 가산세는 빼겠어요. 가산세는 52병부터 나오겠죠. 맞네요. 52병부터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딥니까? 신고서 작성하는 겁니다. 매출 작성했고요. 매입 작성했고요. 경감공제세액 작성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예정 누락분, 매출 예정 누락분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예정 매입 누락분도 해봤고요. 신용카드 매출을 하는 것도 해봤고요.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칸 맞춰서 입력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자, 이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